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시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우랑 데미안을 좀 올렸었는데 루시드가 좀 텀이 길었죠? 여러가지 영상들을 좀 대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춰졌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요, 일단 이지, 노말, 하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이지와 노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드를 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하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 영상 제대로 잘 만들었나 이런 거좀 검수하려고 좀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이지와 노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지, 노말, 루시드 쉽게 깨는 방법, 신궁의 입장에서 쉽게 깨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시드는 일단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은 모르지만 신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1페이지보다 2페이지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골렘이 떨어지는 그 범위 밖에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멀리서 루시드를 때릴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도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페이지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1페이지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폭탄이랑 그리고 소환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소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리트랑 그리고 블링크를 이용해서 쉽게 파괴가 가능합니다. 볼렘은 거의 피격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궁이 트스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탄이 90초고 트스나가 60초라서 카운터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사실 텔레포트죠. 텔레포트를 당했을 때 이제 골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궁이 가진 텔레포트 스킬로. 그래서 빠르게 골렘들을 없애줘야 된다. 골렘이 나올 때마다 피어싱을 사용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강공, 강력한 공격에서 레이저 패턴만 조심하면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시드를 들어갈 때 극딜 버프를 돌리고 들어가냐 돌리지 않고 들어가냐 약간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돌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컷신이 있기도 하고요, 루시드를 입장했을 때 바로 보스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극딜 시간을 조금만 더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돌리는 편이고요. 들어가서 포탈을 깔고 난 뒤에 안전하게 딜을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트사나를 저는 쓰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가장 위험한 거는 폭탄인데, 이 폭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구슬이 나오는 게, 구슬이 이제 석상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딜을 할 때, 편하게 딜을 할 때 폭탄을 맞으면은 트스나가 쿨일 때 파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극딜 안에서는 트스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딜 안 쓰고 들어갈게요. 노말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컷신이 나오죠? 자, 일단은 최대한 이제 왼쪽으로 점프를 해줍니다. 골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자, 일단 왼쪽으로 띄워주고요. 포탈을 이쯤에다가, 한 이쯤에다가 깔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골렘을 좀 없애주시고, 이렇게 차지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6차 스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포커스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딜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날 때쯤에 바인드 한번 더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 여기서 때려도 이제 루시드한테 맞기 때문에 여기서 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렘들이 막 나오죠. 이럴 때는 피어싱을 이용해서 골렘들을 빠르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폭탄이, 이제 폭탄 패턴에서 지금 석상 앞에 구슬이 나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스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페이지에서는요. 좀 패턴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렘 그리고 버섯들이 나올 때마다 피어싱을 이용해서 빠르게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소환수가 나오죠. 오른쪽이네요. 점프하고 블링크. 조금 이르게 쓴 감이 있는데 이제 리트리트를 사용하면 좀 더 오랜 시간 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링크를 조금만 더 일찍 써도 리트리트 샷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텔레포트가 되었을 때는 빠르게 골렘을 지우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대신 넘어가면서 데미지를 받기는 합니다. 골렘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페이지는 한 요 정도만 설명해도 사실 됩니다. 골렘 상황 얘기했죠. 그리고 극딜 넣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런 탄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환수 패턴도 채공 스킬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된다. 이쯤에서 올라가고 리트리트로 한 번 더 버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비도 빠르게 없애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딜 상황에서는 이렇게 딜을 넣으시면 돼요. 석상 앞에 서가지고 딜을 하시면 되는데, 석상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에,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골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골렘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방금은 이제 골렘이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계속 있었으면은 이 골렘 박수 맞고 이제 골렘한테 맞고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야는요, 루시드 패턴은 사실 이제 머니까 루시드 안 보고 제 위에 골렘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궁이 후딜이 좀 길다 보니까 골렘의 실루엣이 나오자마자 바로 텔포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딜을 계속 하고요. 제 시야는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텔포로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1페이지를 넘기는 게 관건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루시드는 어쩔 수 없습니다. 1페이지를 빠르게 없애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극딜을 안 해서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골렘들도 이제 극딜을 넣다 보면 스플릿 에로 때문에 사라져요. 텔포로 죽을 일도 그렇게 막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1페이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포탈을 여기다가 깔아줍니다. 포탈이 이제 저 위치에 있으면요, 모든 패턴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소환수라든지 뭐 강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파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탄 패턴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구슬이 항상 생성이 되기 때문에 포탈이 저쪽에서 유지가 되게끔 계속 만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제 소환수 나오죠? 그럼 이쪽으로 피해주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거 없을 때 왼쪽에 있는 골렘 없애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트루 스나이핑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패턴을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패턴에서 이렇게 더블 점프, 위 점프를 해주시면은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도 없애주시고요. 신궁이 좋은 이유가 사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디서든 루시드를 때릴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이제 때릴 수가 있고요.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요. 소환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텔포를 이용해서 피해 주시고,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날 같은 거는 이제 신궁이 멀리 있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날에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루시드가 칼날을 쓰기 전에 기압 소리를 내거든요. 그거를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피합니다.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쓱 걸어가고 다시 텔포로, 이러면은 이제 좀 쉽게 레이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는요, 피어싱으로 그냥 빠르게 없애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뭐, 틈이 날 때마다 롱레트랑 차지들을 이용해서 골렘들을 빠르게 없애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폭탄 물량 먹고 한번 버티고 지금 이제 탄막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 텔포 하나만으로 소환수, 폭탄, 레이저 다 피할 수 있죠. 강력한 공격 다 피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번 골렘에게 데미지를 받고 다시 텔포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루시드 패턴을 피하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리트리트를 이용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쓱 걸어가 주시면서 한번 점프해주고 그리고 텔포로 한번 버텨준다. 약간 레이저는 이제 약간 창의력 싸움이라서요, 레이저랑 소환수랑 같이 나오는 패턴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2층에서 이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요, 저는 최대한 이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다가 뭐 이렇게 블링크로 한번 피해주고 또 이런 리트리트로 한번씩 피해주고 이런 편입니다. 자, 폭탄 넘어가고 구슬이랑 같이 맞으면은 삽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회피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루시드 패턴은 2페이지가 더 쉬워요. 1페이지보다. 약간 이제 1페이지는 억가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고, 2페이지는 이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페이지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제 그럼 이제 루시드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한 번 더 보고요. 루시드는요, 이제 극딜을 쓸 때 강공을 쓰지 않을까 아니면 소환수를 쓰지 않을까, 이 타이밍을 좀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쿨타임이 돌 때마다 극딜 스킬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극딜 버프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패턴이 끝나고 난 뒤에 극딜 버프를 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해주고 텔포 이렇게 피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리트리트 샷으로 이렇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죽겠는데? 탄막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탄막을. 자, 이제 루시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차지드가 안 들어가서 지금 파이널 이네세로가 지금 이제 버프가 안 들어갔죠? 상관없습니다. 또 이렇게 없애, 또 이렇게 극딜을 이용해서 루시드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시드 공략을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루시드는 이제 또 1, 2페이지가 신궁 입장에서 좋은데 약간 이제 패턴이 좀 지랄 맞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요. 1페이지에서는 트루 스나이핑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저는 안 쓴다. 왜냐면 석상 앞에서 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슬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스나를 폭탄을 카운터 치는 용으로 쓴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텔포를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수우나 데미안이나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텔포를 갱신하는 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암묵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텔포 한번 쓰고 텔포 재생성하고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 텔포 자리에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패턴을 파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트스나라를 자유자재로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보스가 아니에요.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